안양역 상권에서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백리단길을 다녀왔습니다. 거리 초입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안내판 옆으로는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작은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이제 2023년 8월에 새로 설치된 표지석이 보입니다. 표지석이 설치된 작은 사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백리단길을 걸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백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이 거리는 대농단지에서 유래합니다. 안양 지역 주민들에게 대농단지로 많이 알려졌던 이 거리는 현재 여러 맛집과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으로 발전했습니다. 양옆으로 골목길이 있는 작은 사거리가 몇 군데 보입니다. 아침 일찍 방문해서 영업 중인 곳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입니다. 작은 사거리들 바깥쪽으로는 빌라 형태의 일반 주택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안양역에 오시면 꼭 들려서 걸어봐야 할 거리로 백리단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